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전 의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마에 대한 입장은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 제가 그 출마의 변에서 밝힌 이 당원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그 정강정책 내지는 당헌에도 당원의 자격 또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원은 당의 주인이자 당의 근본적인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당원을 구성하면서 이 책임당원에게는 일정액 이상의 당비를 받고 또 그러한 일정한 그 요건을 갖춘 당원에 대해서 책임당원이라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이 책임당원은 당비만 내고 책임만 지고 나머지 권한은 하나도 없는 박수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원에는 분명히 피선거권과 선거권 그리고 당의 의사결정 참여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부분의 경우에 당원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마치 우리 당 국민의힘 당원은 극렬한 우파 세력을 대변하며 일반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그런 특수한 집단으로 몰아붙이면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면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의사나 일반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한때 책임당원이 근 100만 명 가까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원을 이렇게 당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당원의 선거권이나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거의 봉쇄하고 오히려 당원은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무슨 저해욕 요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천대시하고 당원을 멸시하고 당원의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당원들은 많이 우리 당을 떠났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책임 당원은 30만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시다시피 권리당원이 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보다 당에 대해서 애정과 충성심 또 정치적인 소양이 아주 뛰어난 분들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당의 앞날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애정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충직한 우리 당의 기관 자원들입니다. 이러한 당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하고 심지어는 당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니 이 당원의 의사결정은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면서 현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당원의 투표를 70%를 반영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것조차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의원님들 또는 당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당원들의 반영 비율을 70%를 하든 50%를 하든 30%를 하든 아무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전제 조건입니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면 그만큼 일반 국민의 의사와는 유리되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에서는 멀어지는 고립된 정당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원은 우리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늘 방해하고 우리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말하자면 당의 집권이나 당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저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당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당의 주인이 잘못된 구성원인데요. 저는 이런 전제 아래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논쟁은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결과 선출되는 당 지도부는 반드시 당원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특히 책임당원은 우리 당의 기간 당조직으로서 계속 확대해서 100만 당원을 만들고 그 100만 당원이 우리 당의 상비군이 되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반드시 이 방향으로 당을 개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책임당원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당비를 내고 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우리 당의 열성당원들, 책임당원에서 권리당원으로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우리 당의 책임당원은 책임만 지고 권리는 없는 헛겁대기 당원입니다. 당 지도부로부터 천대받는 당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당원들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만이 당이 개혁이라고 주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는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당의 의사결정에는 당원의 뜻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당을 개혁하겠습니다. 현재 당원들 책임당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당의 수입이 바닥났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당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당의 존립 자체가 나라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이런 정당은 말하자면 국민의 주머니에 기생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당원을 모집하고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많은 당원들이 당의 운영비를 내고 그 당이 그 당원들의 애정을 모아서 앞날을 개척해야 되지, 당원들은 떠나가고 당원은 무시하고 당원은 멸시해서 당원 숫자도 줄고 당비도 내지 않는 그런 당원으로 만들어 놓으니 결국은 이게 앞으로 집권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당을 뒷받침하고 우리 당을 지탱하는 기관 조직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우리 당의 책임당원을 권리당원으로 바꾸고 당원들의 권리를 되찾아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원 의사는 반드시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에게 애정을 갖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운영해서 우리 당에 그래도 애정을 갖고 있는 수많은 우리 우파 세력의 중심이 되어서 100만 권리당원을 모아서 대선이고 총선이고 그분들이 우리 당의 전위대로 활동해서 늘 이기는 정당, 항상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